있는 곳이 어딘가요? 자, 그 자리죠. 네, 뭔가 지금 우상 쪽에 백도를 노리는 수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백도 그 교환을 해 놓았고요. 안 봐두면 위험하죠. 네. 찔러서 맞고 아래다 붙일 것 같습니다. 네, 살아두죠. 다시 한번 음수를 물어보고. 그리고 중앙을 붙여나가나요? 상면을 붙여야 되겠죠? 네, 거기를 치받아서 늘게 한 다음에 붙여버립니다. 네. 확실하게. 그래서는 바둑이 아주 미세한 국면입니다. 그렇죠. 자, 저것도 치받지 않고 그냥 붙이면 흑에게 네. 또 당하는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래를 거꾸로 붙이거든요. 네. 자, 정말 상견이 이제 많이 불었어요. 네. 엄청나게 큰 줄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놔두고. 김지석 6단이 정말 반면 운영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거기도 안 두면 혹으로 막았을 때 기분이 나쁘죠? 껴붙였어요. 그때 받아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막게 되니까 끊어잡고. 거기서 백이 좀 벌었습니다. 좋은 선수죠. 지금부터는 또 이청호 9단의 끝내기가 돋보이네요. 네. 네, 전공 과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로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실에서 이제 역전이 조금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네. 분위기였어요. 자, 저기서 마무리가 완벽한데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국을 이기게 된다면 또 모르죠, 삼국이요. 당연하죠. 네. 그동안의 전력을 보나. 백전 노장 아닙니까? 자, 여기도 처리가 멋있어요. 그냥 있지를 않고, 치받고, 먼저 빈 상각으로 들어갑니다. 꽉 있습니다. 꽉 이어주죠. 그 집이 예상 밖으로 굉장히 큰 집이 났어요. 네. 네. 자, 하지만 이 바둑은요, 끝까지 가면 정말 또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많이 네. 일어났었죠. 저때 흑이 젖히지 말고 아, 거기를 그곳을. 잡아뒀어야 된다는 네. 얘기였어요. 그러면 뭐 확실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청호 9단의 반발이 무섭습니다. 네. 하나 밀어두고 껴붙여가지고, 네. 거기서 패를 못한다면, 손해를 본 거죠. 변에서 한점 네. 버린 것이 컸죠. 그리고 바둑도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승부호흡이라고 하죠. 저 패를 하지 않으면 지게 된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네. 마지막 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재밌었죠. 네. 모니까 이걸 양보할 수는 없으니까 몰았고요. 네. 자, 패를 패를 해서 하고. 1점 불산다. 패가 됐으니까 마땅찮아요. 그래서 패가 별로 없잖아요, 흥이.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백이 이렇게 되고, 이거 하나 찔러서 하나 네, 받아주고. 찔러서 받아주고요. 이걸 때린 따니까 다음에 이걸 백이 백감이 입고 안 별로 받고 없죠. 따버리고 이걸 찔러서 이을 때, 막고 놓고 네. 뭐 넘고 이제 뭐 이런 바둑이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패가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자, 결국 이 바둑은 마지막에도 좀 해프닝이 있었지만요. 네. 마무리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또 이청호 9단이 역전을 시켰어요. 이 바둑 네. 수순이 많이 진행이 엄청나게 되겠지만요. 갔죠? 네. 네. 하지만 또 김지석 6단의 묘수를 맞게 되어서 네. 참 아쉽게 되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속기에, 아무 속기게 하다 보니까, 네. 초읽기에 아무래도
예,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창호 구단 그 TV 바둑을 보면은 초읽기에 몰리면 상당히 당황을 하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속기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분에 한 판을 든다는 건 물론 아무리 프로기사, 전문기사를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수익을 내기가. 특히 속길수록 젊은 20대가 유리하죠. 네. 자, 엄청난 교환이 벌어졌죠? 네. 자, 그 생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다행히 중앙에 하나 몰아가지고 한집 나눌 수가 있죠? 네, 패를 노리면서 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안형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거기도 조금 귀찮은데죠? 네. 최강으로 버텨요. 꽉 끌어버리나요? 자, 지금 또 바둑이 혼전의 양상이 되어서요. 정말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게 되는데요. 네. 끊었죠? 네. 자, 280수까지는 갔습니다. 김지석 6단이 결국에는 한 집 반, 상당히 미세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네. 네, 정말 오늘 바둑은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김지석 6단이 상당히 점수를 올렸지만 네. 막상 또 바둑이 이창호 구단의 추격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어서는요, 한국물가정보배 결승 1, 2국을요, 정말 아쉽게 두 판 다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으로서는 아쉽지만요, 김지석 6단 또 새로운 타이틀 주인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김지석 6단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고요. 네. 뭐, 여러분들, 재미있는 또 의견이나 또 질문하실 점 있으신 분들은, EBS 홈페이지 주소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